할렐루야. 우리 저녁 예배 찬양 오신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한 번 더 4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같은 부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손뼉 치며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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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본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하나 선교사님, 캠퍼스 선교 및 관계 전도를 통해 동경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화하도록, 작년 청년부 청년 액체인 브릿지 양육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하나 선교사님, 캠퍼스 선교 및 관계 전도를 통하여 동경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육반에 많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 수업들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이동을 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 화목하고 평화로운 명절, 즐거운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주셔서 그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동안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시기를 지내오며 어느새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태함과 연약함이 자리잡아 주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신앙생활마저 편안함에 안주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자백하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교만해져 있는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가 누려왔던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일들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큰 태풍이 다가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옵고,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명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쓸쓸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는 이웃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어 모두가 따뜻하고 감사한 명절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인선교에 맡겨주신 이슬람권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동안의 온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며 인도네시아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랑의 집들이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남선교회 선교팀원들을 지켜주시고 날씨와 모든 사역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절박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겐 오랜 고통과 씨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짐과 괴로움을 주의 십자가 아래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용기와 새 소망을 품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에 위로의 하나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친 몸과 힘겹게 싸우며 목회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능력의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도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은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주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과 저녁 찬양팀과 찬양대의 수고한 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혼의 울림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까지 이제 뭐 가상의 일들을 또 이렇게 가정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선택하기 곤란한 두 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그런 압박을 줍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제 공을 넘기면 그 사람이 뭔가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꼭 질문한 사람은 꼭 그 들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꼭 그 말을 듣고 싶어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굉장히 그 우문이죠.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뭐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진지한 질문을 하자면 두 명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집에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당신부터 건져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딸이 저에게 누구부터 구할 거냐고 질문하면 당연히 우리 딸부터 구하지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있을 때에는 대답 못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저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냥 이제 그 앞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제 내가 수용을 못하지만 그만큼 진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뭐 이성적으로 대답을 하면 저는 수용을 못하니까 구명조끼를 던져주겠다, 구조선을 불러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아마 혼날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질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죠. 곤란하지만 이런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내가 물어보면 아내에 맞게 대답하고 자녀가 물어보면 자녀에게 맞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답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만큼 진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 화평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많은 상호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좋은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화평,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평화이셨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천사가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전하러 오신 참된 평화이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니 참으로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폭력을 없애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려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하신 평화의 사도이십니다. 그만큼 폭력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귀를 베어버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시 그 자의 귀를 붙여주신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러한 분께서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니 더욱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불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족의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고 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뭐 이런 책의 제목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평과 검은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세상과의 타협으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전쟁이나 무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소위 평화가 있습니다. 뭐 힘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평시에는 서로 잘 지내고 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화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는 진정한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겉으로만 아무 일 없이 지낼 뿐 결국에 폭력이 도사리고 있고 조금만 이제 불씨가 이제 튀어지면 언제든지 대량 학살과 폭력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그 전쟁을 통하여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검도 기존에 알고 있던 칼이나 폭력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검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 들고 싸우는 적극적인 대처를 뜻하는 말인데요. 죄악과 불신앙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질서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상 기존에 지내던 죄악과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그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미가 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렇게 미가가 선포합니다. 미가가 이스라엘의 부패를 이야기할 때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며 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의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홀로 그 남을 때, 즉 약 기원전 한 730년가량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만 살아남는 그 이제 순망치한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부패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을, 참혹한 땅을 이제 심판하고 다시 결국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대목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과는 설령 그들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귀신 들린 우리 아들을, 우리 형제를 이제 꺼내와야겠다, 구해와야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런 말을 만약에 자녀가 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 네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뭐 교회만 다니고 밖으로 다니더니 결국에 너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애비애미도 몰라 보냐 이러면서 아유 이제 미쳤구나 미쳤어 하면서 이제 정말 집안에 큰 일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설마 진심으로 어머니와 형제를 몰라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족과 함께 연합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속한 가족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족의 해체는 너무나도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뭐 보기는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어느 가족이 제일 많을까요? 네, 정답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전체 가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4%. 그리고 2명, 2인 가구가 28%, 3인 가구가 19%, 4인 이상 가구가 18.8% 순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1인 가족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은 날로 해체되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족 가운데 믿음이라는 가치를 이 가족 안에 어떻게 심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또 집안의 믿음의 안주인이신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 우리 집 종교는 기독교야. 우리 모두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집이 저절로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모님 종교는 부모님 종교고 내 종교는 내 종교다. 종교가 없는 것도 종교다. 무종교도 종교라는 이 사상이 너무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너무 많고 혹 자녀가 먼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한테 귀속이 되니까 부모님이 자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의 평화라도 지키려고 이제 자꾸 잔소리하고 이렇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면은 자녀가 튕겨나가고 가족이 불화가 생길까 봐 이런 종교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를 가정에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그런 이유가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나와 내 집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없는 화목은 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모든 게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가정에 사고치는 자녀 없고 또 가족이 또 이렇게 화목하고 뭐 제때제때 인생의 과업들을 이뤄내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 위기가 닥치면 이 하나님 없는 가족, 예수로 하나 되지 않은 가정은 모래성처럼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은 또 그러한 역경과 고난들을 또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혹 믿음에 이르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족이 뭐 튕겨나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정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일생일대의 큰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 예수로 하나 되는 우리 동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이제 34절부터 36절에서 화평과 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7절부터는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다라는 헬라어 필레오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와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어주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왠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또 좋아하는 것,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사랑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이런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또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사람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어떤 핑계를 대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또 우리 식으로 하면 3일장, 5일장이죠. 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아버지 장례라도 치르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가긴 갈 건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따르긴 따를 건데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핑계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명령하는 즉시 따르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족을 등한시하신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신경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그 여자여라고 그랬죠. 본문에 보면 여자여라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감히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포도주를 내서 그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연은 또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 온전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겠다고, 아 저는 이제 가족 집두절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지체에게 자신을 따르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라, 너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너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족에게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라고 따뜻하게 권면해 주신 것이죠. 본질은 집을 떠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모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도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한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은 이제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저 역시도 이제 부모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물론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부모의 사랑도 이 필레오, 즉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모 자식은 그 혈연이라는 그 핏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푼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자녀가 안쓰럽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공부를 잘하니까 잘하는 대로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은 아유 왜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참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이러면서 불쌍해서 또 사랑하고, 남의 자녀랑 내 자녀랑 섞여 있으면 내 자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고별설교를 하면서 열두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물론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뭐 세상에 자기 자신의 그 가족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레위 지파들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레위 자녀도 자기 자녀들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였다고 이 모세가 이 말년의 축복을 통하여 친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 앞부분에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않았다. 자녀들이 보이고 형제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녀 형제를 모른 척했다. 좀 매몰차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본문을 통하여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과 이웃, 주변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족을 먼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게 가정 아니냐,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가정들을 주지 않았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맞는 말이지만 방향이 이제 어디가 먼저냐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먼저지 가족을 사랑한다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가족을 사랑하면서 머물게 되면 그것은 윤리나 도덕에 불과합니다. 그 유교나 마찬가지예요. 그 유교인 분들이, 뭐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만 유교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보다 훨씬 더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잘 모이고 훨씬 더 뭉치고 교제하고 얼마나 그 가족 애정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필레오, 이 조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서 비롯한 사랑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한 20년 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제 5년에 걸쳐서 2,000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6,000여 관련 논문을 통해서 20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을 이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좋은 것에 이제 함몰돼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삶을 포기한다는 거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 성공한 방식이 더 큰 성공을 막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말에 이어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제법 좋은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위대한 삶으로의 꿈을 접는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 좋은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의 관점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내 부모님, 내 자녀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번 한번 인간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를 선택하고 자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을 바라보면 결국에 살려주시지 않았냐, 이 성경이 결론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결국에 살려주실 거 알았다면, 나도 내 자녀 살려주실 거 알면은 나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계시진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돌려드리면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과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4장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고 아까 이제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께서 후렴 부분을 불러주셨는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작사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프렌티스는 1800년대 후반에 살았던 미국의 여류 시인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정의 꽃과 같은 시집을 발매해서 당대의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당대에 20만 권이 넘는 책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20만 권 넘게 팔면은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150년 전에 20만 권을 팔았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11년이 됐는데 미국 뉴욕으로부터 전염병이 발발해서 두 아이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사딸로 태어나서 이제 목회자와 결혼해서 믿음 지키고 살았는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이 프렌티스 여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인 조지 프렌티스 목사가 시리에 빠진 아내를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어. 지금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시간인 것 같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요.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남편의 위로에 힘입어 그 프렌티스 여사는 자기가 가졌던 재능으로 찬송시를 계속 썼습니다. 그렇게 쓴 시 가운데 하나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시는 이 작시가 된 후에도 13년이나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프렌시스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서재를 정리하다가 아내가 이 메모를 남겼던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메모가 있었네 하면서 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13년 전에 두 아들을 잃고 그 슬픔 가운데 썼던 시였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나중에 읽어도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작곡가에게 이 시를 보내서 그 작곡가 윌리엄 하워드 던에게 보내어져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를 맞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깃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를 잘 지키시고 또 가정간에 만나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로 두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흘러 우리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가족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가족으로 사랑이 흐르는 그러한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믿음의 가정 갖고 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러나 우리의 화목이 인간적인 화목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화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가치로 나아가 큰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필수 교육, 전도 폭발 훈련, 90일 성경 일독 학교, 구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되오니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3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와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의 방향과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김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